핫튜브에 시청자들이 많으신데, 제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냥 이것은, 그냥 우리, 뭐, 국민 여러분들이, 뭐 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나름대로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대립이 뭐, 진보, 보수, 이렇게, 예?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회가 시끌벅적하고, 또,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그건 내비두고, 그 전라도 말로 내비 덜 불고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좀 했는데 대한민국의 의미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한나라 한 이게 대한이란 큰 대자 한 한을 이렇게 예, 알아야 됩니다. 아, 한. 요, 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북방민족에서 말할 때는, 이 사람도 칸이 됩니다. 칸. 칸. 그럼 뭐냐, 징기스칸. 대칸. 그렇지만은, 북방민족은 유목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 한민족은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의 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으로 북방민족이 70% 유목민 그리고 남방 농경민 30%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이제 우리 한민족인데 그러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그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호전적이라 그러죠. 호전. 호전적 그 민족이 누구냐 하면은 이 북한 이 지금으로서는 뭐 민족적 개념이라 다 같은 민족인데 민족적 개념으로 볼 때는 북방민족 만주죠 이렇게. 만주가 찰만자입니다. 이 만주족. 만주. 골주. 만주. 골주자를 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 삼수변이 붙으면은, 주가 물가주자를 쓰는데, 만주족. 그래서 이 만주족이는 끊임없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오랑캐라고 봅니다. 오랑캐. 근데 이 오랑캐가 아닙니다. 왜? 자, 좀 치우고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중국 민족의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나라. 당나라의 선비족, 당나라 이세민이 그 족속을 거슬려면 선비족입니다. 선비족. 이렇게 쓰죠.
선비죠. 네. 자, 선비죠. 아, 그래요. 선비족을 씁니다. 이 선비족도 고조선의 한 유파입니다. 고조선. 고조선의 한 유파로 우리가 이제 선비족인데, 선비족이 당연히 중국 천하를 지배했던 선비족입니다. 그리고 또 청나라, 우리 조선 후에 청나라가 있죠. 이렇게 청나라. 이 청나라 족속이 누구냐? 만주족입니다. 만주족. 만주족. 근데 이 만주족의 원류가 신라 김한보입니다. 이 만주족이 만주 요동사를 보면요, 이 만주족이라는 것이 신라 김한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만주족이 청나라, 이게 청나라의 근본이 이제 요나라입니다. 요나라, 요나라, 요나라. 그리고 나서 요나라가 멸망, 요나라는 여진족이, 여진족. 여진족 또한 여지라는 말이 이것이 조선족이란 말입니다. 조선족. 그 원유가 그 따지고 여진족이란 말이. 예. 그럼 여진족이 조선족인데, 조선족이 중국의 청나라로 그것을 지배했습니다. 청나라 300년이죠. 300년. 그 마지막 항지가 부위입니다. 부위. 그 일본 만주국,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면서 부위라는 그 청나라를 망쳐먹은 여자가 누구냐 하면 서태후입니다. 서태후. 이렇게 서자가 이렇게 쓰죠. 서태후. 이 서태후가 그가 청일전쟁에, 청일전쟁 때 이 청나라가 엄청난 그 해군력과 있었는데, 서태후라는 여자가 이 해군의 국방, 해군의 국방 방위비를 자기 이화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화원. 중국의 이화원. 그걸 다 써버렸고, 또 남자들을 하룻밤에 뭐, 그, 하고 자기 성적인 만족을 못 느낀다면은 남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해군의 한 끼 식사가, 한 끼 식사가 만 명분을 먹었습니다. 그런 이제 화려한 만 명 파티를 열었지요. 그러니까 해군 청이, 청해군의, 국방이, 국방 대포도 쏠 포탄이었고, 일본한테 쏠 포탄이었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3대 그거 있죠. 적전무, 3대 악녀가 있죠. 적전무후. 당나라 때. 그 다음 쪽이 서태후입니다, 서태후. 그리고 그 서태후의 그, 저 뭐, 어디 사전에 발전되는 부위라는 항제를 세 살의 항제로 올려가지고, 청나라를 어떻게 하면, 수렴청정 알죠? 수렴청정. 항제를 세워놓고 자기가 정치한다. 이게 수렴청정이거든요. 덜이울 숫자에, 덜이울 숫자에, 주렴염자, 주렴염자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발을 쭉 내려놓고 황제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게 수렴청정입니다. 청정. 정치. 이렇게 해서 이게 청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청일전쟁이, 청나라가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이 서태후의 패역부두하고 방탕한 생활에 의해서 청나라의 해군이, 해군이, 군이 일본군에 맞이해서
솔포탄이 없을 정도로, 기름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예. 그것이 청일전쟁이에요. 예. 그런데, 나라가 부패하고, 여자가 득세하고, 이것이, 뭐, 그, 우리, 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대한민국의 한은, 이것은 한은, 칸입니다, 칸. 아, 북방민족으로 말할 때는 한을, 북방과 남방을 같이 다려서 쓰는다. 이게 칸입니다. 징기스칸 할 때 칸입니다. 성길산이라고 해도 성길산. 아, 성길산. 이 징기스칸의 성, 길, 사. 이거 한문으로선 징기스칸을 성길사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징기스칸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한나라의, 한나라의 주체사상이 뭐냐? 주체사상? 응? 주체사상은 삼생입니다. 삼생. 이것이 삼생. 삼생. 삼생인데, 그럼 이 삼생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무엇이냐? 정치계, 종교계, 삼생 사상을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 삼생사상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우리 한나라는 망합니다. 이건 천명의 천탁이라고 그러죠. 천탁. 천탁의 민족. 하늘의 부탁을 믿은, 받은 민족이고, 하늘의 천명, 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지금 그 유물론이나 이게 무신론적으로 간다면 이건 망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대안의 사상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탁이라 하늘의 부탁을 받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천탁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천명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을 모르게 하는 그 소경이 되게 하는 사상이, 이 천명도 모르고 천탁도 모르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 여기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거 유물입니다. 유물, 유물. 오직 물질만 있다. 공산적인 오직 물질만 있다. 예? 오직 유물주의. 그러면 정신세계는 어디 있습니까? 정신세계는. 예? 그러니까 맨날 이 조국이 같은 놈들. 조국이 같은 놈들. 위록지마 하는 인간들이에요. 국회 가서도 위록지마.
위력지마. 알겠죠? 위로 사선 녹자. 예, 로 지마. 유록 지마 하는 인간이고, 아전 인수 하는 인간들, 아전 인수. 인수에다가, 그러면 말을 위로 사선 녹자인데, 사선 녹자인데, 이 사성을 보고 말이라 해도 지금 공산주의, 네? 공산주의, 생, 공산주의 체제는 이것을 믿어준단 말입니다. 네, 위롭지만. 말이, 위로. 그 사성을 가리쳐 말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전인수, 내 눈에 물대기식입니다. 예, 내 눈에 물대기식. 예? 그러니 지금 우리 대한이라는 나라가, 어? 자, 그러면, 대한이라는 나라가 정체성을 잃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체성을 잃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헤헤이. 자.